저는 연암대학교 홍보대사 20학번 동물보호계열 김나연입니다. 저희 동물보호계열은 우리 대학의 해외어학연수와 단기 및 장기 해외인턴십, 해외현장실습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반려동물회사와 실험동물계열회사에 취업이 가능하고 특히 저희 LG화학과 LG파만농에 취업이 가능합니다. 또한 미국 뉴욕의 헤드앤테일과 MOU를 통하여 해외 취업의 문도 열려 있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실습인 동물 영양학 저와 함께 가실까요? 프로테인 소스가 100% 곤충이라는 얘기예요. 인섹트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없어. 알러지 사료인데 특징이 돼서 얘기했었죠. 요것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잖아요. 안 보지 않나? 얼체질이야. 또 한라산 건조식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. 터치하고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계에서 지금 이제 고무밴딩을 했고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어요. 첫 번째 실습인 동물 영양학 수업을 들어봤는데요. 현장에서만 알 수 있었던 꿀팁과 내 반려동물에게 실천할 수 있었던 동물의 필수 영양소를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실습 장소인 애견 미용 실습실로 이동해 볼까요? 이건 학생들이 애견 미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우리 함께 애견 미용을 하러 가볼까요? 실습을 해봤는데요. 애견 미용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. 자, 그럼 애견 훈련 실습을 하러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연암대학교 홍보대사 20학번 최원석입니다. 저는 오늘 애견 훈련 기초 실습을 하러 나와 있는데요.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그럼 지금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실까요?
애견 훈련 기초 실습을 마쳤는데요. 반려견과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집 반려견에게도 얼른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동물보호계열의 모든 실습을 마쳤는데요.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또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실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좋은 실습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들이 갖춰져 있고 또 좋은 교수님들께서 꿀팁과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시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고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화이팅!